이번 성회의 큰 주제는 다 같이요. 복 있는 사람들이요. 아멘. 이게 주제입니다. 이번 성회. 첫날부터 끝날까지.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혜가 뛰어나고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던 스바 여인이, 스바에 있는 여왕이 누구에게 옵니까?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지혜의 말을 듣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는 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복된 사람들이라고. 누구를 향해서? 솔로몬의 신하들을 보고, 당신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복된 당신들이여라고 외쳐요. 이 스바 여왕이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솔로몬의 신하들이었어요. 솔로몬 밑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솔로몬과 함께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복스럽게 보인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군데가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하는 말이, 한 나라의 왕이 하는 말이, 당신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거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 중에 복된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도 복된데 예수님의 말을 듣는 우리가 왜 복되지 않느냐, 그 말이. 최고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성회에 이렇게 와서 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인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많건 적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성회의 주제를 복된 사람들이요 라는 주제로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복에 대해서 제가 다 다룰 겁니다. 성경의 복에 대해서 다 낱낱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이번 성회에 복에 대한 오해도 너무나 많고 복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들이 너무나 많은 게 우리 기독교 현실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를 낱낱이 우리하고 한번 나눠보자, 이거, 이번 성회. 그래서 바른, 온전한 복 있는 자가 저는 되기를 원합니다. 간단히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복된 사람들이요. 이번에 주제가 그런단 말이에요. 복된 사람들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복 있는 사람들이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여기서 이 복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복의 의미가 뭡니까? 그냥 순전하게 한번 보십시오. 그대로 쓰겠습니다.
보여요? 안 보이면 더 크게. 보여요? 안 보이면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 또 보여요? 복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복자입니다. 우리가 쓰는 복자가 이거예요. 여러분, 무슨 히브리어로 복의 의미가 뭐이고 헬라어로 복의 의미가 뭐이고 굳이 갈 필요 없어요. 예?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나 여러분 마카리오스라는 말이나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이 복이나 하나예요. 봅시다. 다시 내가 풀어줄게요. 이게 무슨 자입니까? 볼시입니다. 볼시. 자, 볼시. 요건요? 에? 안 들어보셨는가 보네. 찰복입니다, 이게. 찼다 그 말이에요. 차. 꽉 찬다 그 말이에요. 어? 자, 그러면은 이 볼시는 뭘 말하는지 아시죠? 다.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볼시는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쓸 때에 볼시 자를 씁니다. 이제 아셨어요? 응? 그러니까, 신자를 쓸 때도 뭐예요? 볼시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요? 그쵸? 네. 자, 하나님이에요? 그럼 뭐예요? 복이라는 말은 뭐가, 뭘로 찬다는 이야기? 뭘로 찬다는 이야기? 하나님으로 꽉 찬다는 게 복입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으로 꽉 차는 것, 그게 복입니다. 몰랐지, 옆 사람한테. 몰랐지.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차는 게 복일까? 네? 여러분, 생육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아이를 낳으면 복입니까, 아닙니까? 자식을 낳으면 복입니까, 아닙니까? 자식이 잘 자라면 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하고 이 말하고 어떤 뜻일까요? 그걸 이번에 다 해드릴 거예요. 하나만 딱 분명하게 하십시오. 복이란 하나님으로 꽉 차는 것. 아멘. 네?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여러분 뭐예요? 찬양이라는 뜻으로 써 있어요. 복이라는 게. 찬양.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은 복이 있고 하나님으로 채워 있지 않으면은 뭐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알고 보면요. 이게 복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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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물질에 대한 이게 물질은 복입니까, 아닙니까? 예? 왜 이제 말을 못 하시? 다 복입니다. 이 복을 어떻게 받으며 이 복을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할 것이며 모든 우리는 이게 성경에 딱 되어 있습니다. 틀이. 신년도니까 제가 특별히 이 복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야 되겠다. 처음으로 좀 다뤄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을 오가면서 제가 다 다룰 겁니다. 낮에는 산상수훈을 가지고 확실하게 산상수훈을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자신 있게 할 겁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너무나도 오해가 되고 있어요. 잘못 설교를 많이 들어요. 다 할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과 본문을 왜 본문에 왜 오늘 마가복음 2장을 했느냐, 이걸로 내가 출발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마가복음 2장 본문을 잡은 겁니다. 마가복음 2장을 한마디로 말해도 뭐예요? 복이에요. 복. 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마가복음에 우리 방금 읽은 본문 마가복음 2장에서 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보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가복음 2장에서의 복이 뭡니까? 마지막 절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옆 사람에게 안식의 복을 누립시다. 시작. 안식이 가벼운 줄 알아? 안식이 우리는 쉬운 줄 알아? 지나가는 여러분 똥개도 그냥 안식 얻는 줄 알아? 안식 안식 하니까 안식 다 그냥 쉽게 되는 줄 알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과제가 뭐냐? 안식입니다. 다 같이요. 안식은 아무나 누리나? 아무나 못 누립니다. 안식은요. 그 말은 뭘로 연결되어 있느냐? 오늘 말씀이 마지막 절만 보세요. 마지막 절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예수로 꽉 차면 복입니다. 아멘. 예수로 가득 차면은 복입니다. 아멘. 제가 아예 결론부터 지금 끄집고 가요. 예수로 가득 차면 복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그럼 물질의 복과 예수님으로 가득 찬 건 무엇일까? 이런 관계성. 오늘 다 옆 사람끼리 서로 예수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 저 강사 목사는 아, 다 예수로 차지 뭐 예수로 안 찬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내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예수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에 여러분 자꾸 이런 말이 나와요. 어찌하여 이 말이 나와요. 그죠? 크게 네 사건입니다. 크게 네 사건 속에서 똑같이 네 번이나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따져. 다 따지고 있어요. 어찌하여 중풍병자가 와서 할 때도 어찌해서 하고 지적해요. 마태 네이 집에 가서 여러분 잔치를 하고 있을 때 해도 어찌하여라고 따져요.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자들이 어찌하여라고 금식을 하냐고 그래요. 안식일에 또 제한다고 해서 왜 어찌하여 안식일이래요. 다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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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렇게 따지고 있을까요? 오늘 귀한 분들 오셨으니까 내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을 한마디로 알 수, 한마디로 탁 말해줄 수 있는 실마리를 내려줄 수 있는 표현이 뭘까요?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이 단어면 마가복음 2장을 다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을 말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예?
믿음 또요. 인자 또요. 예? 예? 죄사함. 오케이. 또요. 예수님 또요. 의 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라는 단어 나와요, 안 나와요? 다시라는 단어 나와요, 안 나와요? 들어가자부터 1절서부터 나오죠. 예수께서 다시 뭐라고 그래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다시라는 단어가 이게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2장은. 2장의 전체를 실마리를 풀어주는 단어가 이게 다시입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다시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다시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 그렇죠. 자, 다시가 뭐예요? 예? 아니, 다시. 다시라는 의미가 뭐예요? 자, 시작. 또요. 반복.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다시. 다시 그럼 반복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떠요. 계속. 예? 다시.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다시라는 의미예요. 네? 이걸 다 쓰는 거예요. 이걸요. 다시라는 말은. 영어로 again 그러잖아요. again. 다시. 자. 오늘 중요한 거 이 마가복음 2장에서의 이 다시를 쓰고 있는 것은 새로운 시작. 그냥 시작이 아니라 새롭다라는 말을 쓸 때도 돼. 새로운. 그냥 시작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걸 의미할 때 다시 그럽니다. 오케이. 자, 지금까지 해왔어? 이런 것을 해왔어? 그런데 다시 새롭게 해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것을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새롭게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하라는 의미로 again 다시 쓰는 겁니다. 이 단어가. 왜 이게 2장에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게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뭐가 나와요? 뒤에서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여러분 잘 아는 세상 사람도 잘 아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다시와 새 술은 새 부대와 같은 의미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되죠. 다시 말해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다 같이 새롭게 시작하라. 아멘. 여러분 이미 마가복음은 이미 이것을 알려요. 제가 질문할게요. 성경에 시작을 알리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네, 창세기. 근데 우리는 창세기만 생각해. 마가복음도 시작을 알려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해요. 무슨 시작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가는 시작을 알리는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창세기처럼 시작을 알린다고요. 그런데
바로 뭐냐면 무슨 시작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2장은 뭘 그럼 말해주고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의 시작은 시작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 세상 이때까지도 전혀 없는 소식이에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에 시작되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어찌하여 어찌하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딴지 걸 일이 없어요. 따질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전혀 새로운 시작의 일들을 듣기 때문에, 그걸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따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건 신성모독하는 거 아니냐. 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밤에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출발한 데 있어서, 또 특별히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2장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데 그 새로운 시작에 동참한 자들에게 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차는 복, 안식의 복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식일을 지켜서 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까지의 안식일을 지켜야만이 안식이 온다는 생각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는 못한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도 어떻게 말하면, 나 물어볼게요. 주일을 지켜야만이 안식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네? 내가 주일 성수를 파괴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들과 똑같이 똑같이 고정관념 속에서 주일 지키면은 내가 안식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야 돼요. 주의를 지키는 게 안식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당신은 주의를 지킬 때 어떤 마음으로 지킵니까? 좀 더 이야기하면 예수로 꽉 찹니까? 물어봐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수로 꽉 차냐? 이게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로 차지라는 놈의 주의, 무슨 주의입니까? 예수가 전혀 없는 놈은 이게 무슨 주일이요? 성수가 무슨 성수, 주일 성수입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그날은 반드시 내가 깨끗한 옷 입고 목욕하고 그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안식옵니까? 예수가 차야 안식 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다 채워진 사람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루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데 어떤 것이 새로운 시작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작 안에 들어와야만이 안식을 누리는 것인데 그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말이. 그걸 던져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작은 예수가 해준다. 아멘.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해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2장에 처음부터까지 사실은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이미 말씀하는 속에서 나왔어요. 첫 번째 사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에 뭐 하러 왔어요 그 사람들이요? 네? 아니 그 중풍병자도 얼마나 심하면 자기 스스로 걸을 수도 없는 상황, 또 어떻게 나무 집에 지붕을 갖다가 뜯어버리고 들어올 수 있어? 그럼 무엇을 위해서 나무 집에 재산까지 뜯어가면서 여러분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오게 했을까? 무엇을 목적으로 온 거예요? 예? 예? 그 의견이 자꾸 여기 막 틀리네요? 예? 여러분, 이 사람은 분명히 뭐예요? 중풍병 고치러 온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중풍병 고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 고치러 온 이 사람에게 희한한 말을 던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중풍병에서 나을지어다. 아니면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 이러시면 될 거 아니요. 그런데 희한한 말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하여가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죄사함을 받는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거 기겁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성모독죄로 지금 어찌하여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인 예수가 와가지고 죄를 사함받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새로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뭐 하라고요? 그럼 왜 예수님이 그걸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너희들 생각에는 내가 중풍병 고치러 온 줄 알지. 사실은 그게 아니요. 뭘 하러 왔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자임을 너희들에게 알리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딱 벌어져요. 그 다음 사건도 희한하게 어떤 사건이에요? 하필이면 누구 집에 간 걸로 나와요. 여러분, 누구 집에 가요? 세리 마태 집에 가는 걸로 나와요. 그치요? 왜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마가는 왜 세리 마태 집에 가는 걸로 기록을 했을까요? 네?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세리 마태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 가서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고 했더니 또다시 어떻게 나와요? 어찌하여?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라고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이 죄인들하고 이 세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라고 그래요? 잘 나가시되 시작! 다 같이 나는 뭐하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예수님 의인은 안 좋아하신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이런 성경 구절 가지고요. 지금 계속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죄를 없애주러 왔다는 걸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적어도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뭐예요? 죄를 사함을 받아야 안식이 와요. 할렐루야.
그 어떤 재물로도 안 돼요. 그 어떤 능력으로도 안 돼요. 이 안식은 그 어떤 일로도 될 수가 없어요. 재물? 열심히 벌면 얻을 수 있어요. 성실히 번다고 해서 여러분 안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아멘. 그래서 안식의 복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왜 안식의 복이 가장 큰 줄 아시죠? 왜 큰 줄 아세요? 안식은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이 곧 우리 안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쉰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쉰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쉼과 같이 그 쉼을 갖는다라는 말이에요. 안식이 성경에. 이건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아무나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또 어떻게 써요? 성경에. 그렇죠. 어떻게 잘하시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서신서들이 강조하고 있는 게 다 뭐예요? 평안을 계속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도 뭐예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전도할 때도 반드시 뭐예요? 그 집에 뭘 빌라는 거예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복의 클라이막스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의 완성입니다. 이게. 이 평안의 복, 이 안식의 복을 가지면 다 갖는 거예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또 씨름하는 것이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슬픈 것이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고통하는 것이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 속에 있어요. 가난 속에 있을지라도 평안의 복을 받은 자들은요 결코 불행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이 자유를 누렸으면 해요. 이 자유 재물이 하나도 없어도 행복한 이 자유.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누릴 수 있는 이 자유. 일이 잘 안 돼가도 누릴 수 있는 이 행복. 네. 여러분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이거 가지고 계시냐고요. 우리는 창세기에 2장에는 뭐가 돼 있어요? 에덴 동산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에덴 동산 이것만 알아요. 여러분 근데 에덴 동산의 사건에 그 들어있는 중요한 에덴 동산의 사건에 들어있는 곳에 여러분 첫 마디가 뭘로 시작되느냐? 여러분 안식하셨다는 걸로 시작돼요. 그게 괜히 거기다가 써놓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은 크게 세 가지를 말을 해요. 제일 첫 번째 안식. 두 번째 여러분 에덴. 에덴이 뭐예요? 기쁨 희락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이 뭐예요? 부부가 결혼한 장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부부가 결혼한 장면. 이게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안식이 에덴이고 에덴이 사랑이고 이 코로입니다. 이거 떨어지면 안 돼요. 따로따로 보지 마세요.
하나야, 하나. 우리는 안식이라는 단어를 너무 가벼이 생각을 해요. 쉽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 생각을 하냐라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 거의 거기서 많이 맴돌아요.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평안함을 가질 때 아, 그 정도의 안식 정도 생각해요. 여러분, 이 안식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먼 훗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의 2장의 이 안식은, 창세기 2장에 시작된 이 안식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 복에 들어가면 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불안해. 예수를 믿는다 해도 불안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데도 근심 걱정이 많아. 이 일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져. 일에 따라서 꼭 저 바다에 파도와 같아. 내 마음이 슬쩍 바람만 불어도 금방 바람이 조금 더 세면 우리 마음이 파도같이 앉아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폭풍이 불어도 잔잔할 수 있는 바다가 되길 바라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냥 폭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그 폭풍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바다를 향해서 그 바람을 향해서 잔잔하라 하신 주님, 안식이 하나의 대표적인 것을 보여준, 한 우리에게 보여준 이적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마가복음 2장의 이 안식이 그거예요. 내 마음적으로, 내 심령이. 아멘. 내 육체가 지금 많이 건강상으로 힘든 상황에 있어도 잔잔하나 요동치 않는 우리의 심령, 그 안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그거 늘 누리고 삽니까? 그리고 삽니까 우리가요? 이 안식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안식은 여러분 그냥 상상하라고 던져진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해요. 그런 찬송하잖아요. 무슨 찬송해요? 평안해, 평안해. 그 찬양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몇 장에 몇 장입니까? 한번 요즘 찬송가도 바뀌어가지고 이게 안 외워져요. 이제 413장이요. 410. 오케이, 내 평생. 예. 자, 413장 옛날 찬송 470장.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가든지 큰 폭발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초막이는 초막이도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근데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비 가더라도 주의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요 큰도
내게로 오는 자는 이 평안을 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로 왔던 이 중풍병자에게 이 평안을 선언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그 당시에 수많은 제세 죄인들과 여러분 세리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평안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곧 평안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미 우리는 그걸로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우리는 이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여러분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걸 잊어버렸다면 다시 평안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오는 자들에게는 이 평안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폭풍이 와도 그 폭풍이 내 마음을 요동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그 사나운 원수 마귀가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들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로 처음 온 사람들은 지금 이것을 알 것이고 이미 예수님께로 왔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맞다 주님은 새해를 출발하기를 나로 하여금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올 한해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벼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볍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 목회 현장에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평안해. 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 가정은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고백하시기를 바래. 고백하시기를 바래. 무할라 그 전에 갔던 가버나움을 예수님은 왜 또 다시 가셨을까요? 그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고 그러는 겁니다. 1장에 여러분 바닷가에 가셨어요. 해변에. 그런데 또다시 2장에 여러분 다시 바닷가에 가셨다고 다시 바닷가에 가십니. 그러면서 바닷가 사건은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세리 마태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 기록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닷가의 사건을 말해야 되는데 왜 그 말을 한 줄로 툭 이야기를 하고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여러분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건을 분명히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은 쓴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이 사실을 알리고자 쓴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이 왜 새로운 시작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죄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평안의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딱 끝내는 거예요. 이 장에 그게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첫날 나는 이 정도 말랍니다. 길게 안 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기도원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교회도 힘들고 기도원도 힘들고 영적 리더들이 끌어가기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들어갑니다.
왜? 나름대로 다 평안하다 생각해.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이 평안이 아니에요. 육신의 평안은 좀 있을지 몰라. 고기 뜯고 먹을 거 부족함 없이 먹고 여러분 안락한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거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이 평안은요 재물 한번 바람 훅 불면 깨져버리는 평안이고 집 지진으로 한번 휙 흔들어버리면 깨져버리는 평안이요. 그러나 주님이 주는 이 평안은 흔들림 없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다 주시는데 다 복을 주시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크게 두 가지. 아멘. 그것을 복의 크게 두 가지가 뭘까요? 땅의 복과 무슨 복? 하늘의 복이 두 가지를 줘요. 반드시 땅의 복과 하늘의 복. 또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육의 복과 영의 복. 그렇죠? 그럼 이걸 또 뭐라고 그래?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 복과 이 복의 이 복과 이 복은 다 복이지만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차원이 다릅니다. 아빠들은 좀 제게 낳고, 뭐 아빠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엄마들만 한번 그냥 물어볼게요. 엄마들 자식들에게 뭘 줘도 좋은 걸 주고 싶습니까? 조금 덜 안 좋은 걸 주고 싶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걸 주고 싶은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따라합시다.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시작. 맞지 안 맞지? 따라합시다. 하물며 나는 내 새끼들한테 좋은 거 안 죽었어? 주지. 당연히 좋은 거 주지. 하물며 우리 주님은 어떻겠냐고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는 이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 없, 여러분 쓸모없는, 이건 복이 아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멘. 어찌됐든 이번 주간에 이걸 다루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기대하시고 또 주위에 또 전화해서 와서 하여간 한번 듣게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